안녕, 나는 올해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싸악도노. 오늘은 특집 대한민국 비약의 역사편인데, 군침이 어제 학원 가는 길에 모르는 아줌마들이 요크루트 무료 시음회를 하고 있길래, 와, 이게 말로만 듣던 강남 ADHD구나 하며 화장실에 숨어 몰래 마셔봤더니 진짜 유산균 요크루트라 그 자리에서 똥 싸버렸거든.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비약의 역사와 어떤 놈들이 신이 주신 진짬뽕 한 차 먹고 더러운 사탄의 가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먼저 대한민국 비약의 역사는 대한제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1898년 친러파인 한성부 판윤 김홍육이 고종을 암살하기 위해 커피의 비약을 타 시해를 시도했던 김홍육 독차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사용됐던 비약이 바로 대청제국을 무너뜨린 고대 비약 아편이었어. 김홍육은 궁중요리사를 매수하여 고종부자가 식후땡으로 아편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대한민국 이로스벙남인 고종은 이씨발년아 어디서 메가커피 사왔냐고 바로 뱉어버렸지만, 아들 순종은 야가다맥 심충이었는지 시원하게 원샷 때리고 기절해버렸는데, 다행히 응급처치를 하여 목숨은 건졌으나 이빨이 다 빠지고 피똥을 싸는 등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며, 훗날 일제가 만든 순종 바보설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는데, 바보 맞는 것 같은데. 그 후 대충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라에서 처음으로 비약법이 만들어졌으나, 그 시대 때 한반도에서 아편 및 비약은 말 그대로 약으로 쓰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인식이 없었는데, 그 인식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1960년대 터진 내사돈 파동이야. 어느 한 마을에 정체불명의 약이 있었는데, 지친 농사일에도 맞기만 하면 피로가 풀리고 힘이 나는 신비한 주사제였어. 하지만 약 맞은 사람들이 밤이 돼도 미친놈 마냥 뛰어다니니 수상 그 자체여서 박통은 이상하다며 조사를 지시하였지만, 모르는 걸 어떻게 조사해요? 그 당시 제약기술로는 약이 성분을 알 수가 없었어. 하지만 이거 완전 MZ한데요. 국과수에서 일하던 당시 MZ세대 이창기 연구원이 사비까지 들여 연구한 결과, 이 약은 메사돈이라는 비약임을 밝혀내고, 유통과정을 추적해보니 세상의 제약회사에서 메사돈임을 알면서도 이 약만 먹으면 밤낮 없이 일할 수 있으니 뿌린 것이었는데, 전국 농촌 대부분이 피해지역이었지만, 이 약이 가장 많이 사용된 건 바로 무안군과 흑산도 등 전라도 섬지역이었다고 해. 헉, 대식이 많이 먹었겠다. 염전에선 가장 막내다. 아버지 이름 생각났어? 예? 민증도 없이 인생을 살았더라고. 아버지 이름을 알았으니까 저 고향만 알면은. 박통은 이를 계기 삼아 비약을 음주 도박과 함께 3대악으로 지적, 단속을 시작하였으나, 씨발 알고 보니 온 세상이 비약이었는데, 그건 바로 해피스모크 대마초 때문이었어. 1970년대까지 대마라는 식물은 삼베를 만드는 원료로서 농가의 대표적인 직물 수입원이었고, 이것도 당시에는 비약류가 아닌 그냥 담배 친구로 분류되어 식후땡으로 떨한데 조지는 게 범죄가 아니었지만, 분위기도 봐가면서 펴야지. 떨피고 돌아다니던 청년들이 자꾸 사고를 치고 다니자 정부는 사회정화운동의 일환으로 대마를 비약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시작하였어. 이 단속에 직격탄을 맞은 건 바로 대중가수들이었는데, 떨의 효과 중 대표적인 게 집중력 증가와 감각, 특히 청각이 예민해지는 거라 예술가 특히 가수들의 필수 요소였는데, 그런 의미로 현 시점에 떨 걸렸던 연예인을 살펴보면, 배우는 오광록 기주봉 박중훈 주지훈 그리고 전설의 마부인 김부선 아줌마가 있고, 예능계에선 당대 최고의 MC인 주병진과 신동엽도 대마로 구치소 갔다 왔으며, 가수로선 단연 떨탑과 대마드래곤이 대표적이지만, 그중 최고는 역시 훈련소 2번 군번 2개 의전살 월드스타 싸이가 아닐까 싶은데, 오케이, 이 정도로 곡 만들면 떨빠라도 인정. 근데 노래도 개똥같이 만드는 쇼미 입질이들은 진짜 떨하지 마라. 그냥 내부 부차이나나 나가. 我行我秀. 이렇게 과거에는 뭔지도 모르고 떠난 새끼들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때려잡기는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박통은 예로부터 전해지던 조선놈들 말 잘 듣게 하는 최고의 비기 시범 케이스를 실시하였어. 1976년 터진 대마초 파동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솔직히 당시 대중가수들이 억까당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덕분에 시행첫 해인 1977년부터 위반자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국민들의 인식에도 이제 삐약하면 좆되는구나 라고 인식이 박히기 시작하며, 드디어 삐약청정국이 되는가 하였으나, 어우, 이제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합성비약의 정점. 사탄을 가래 잭스 스팀팩 히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어. 영화 삐아광과 최익현 씨를 봐서 알겠지만 원래 퐁은 원숭이 놈들 침질 찌르리고 오줌이나 찔찔 싸게 하기 위해 일본에만 납품하던 수출품이었는데 1980년대 들어 일본에서 단속이 강화되기 시작하자 살리지 못한 퐁이 그대로 국내에 풀리게 되며 대한민국의 노공쟁이들이 대거 나타날 뻔하였으나 우린 전장군이 있었어. 전장군은 1982년 정부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외화와 히로뽕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각 지점과 지청에 전담검사를 배치하여 단속을 강화하였는데 단속 방법은 진짜 많이 잡고 강하게 처벌하기였어. 다음 해부터 대검찰청이 직접 나서 연중 무연단속을 펴고 상습범의 경우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자 피아업자들은 C8 리스크 좋은 나 크네 하며 한국을 떠나 중국과 동남아 등지로 공장을 옮기게 되었고 후속타로 그 의지를 친 노태우가 범죄와 의전쟁을 통해 잔당들을 막타치자 이제 대한민국에서 뽕 구하기는 전성기 허니버터칩 구하기보다 어렵게 돼버렸는데 20년의 시기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얻은 진또배기 시즌이라 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땅크듀. 하지만 뽕의 시대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는 게 군사정권이 끝나고 좀 살만해지자 돈 많은 사람들 위주로 삐약이 또 암암리에 성행. 하필 이 뽕만이 근절되지 않았는데 물론 약효가 강하고 중독성이 심해서 그런 거겠지만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어. 조선 사람들 좋아하는 게 또 코 푸는 걸 존나게 좋아하는 민족이라 이 뽕하고 코 푸는 조합이 거의 송케 듀오급 찰떡궁합이라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야. 이것을 세상에 알린 레전드 사건이 연예계에서 터졌었는데 바로 세기 말 최고의 배우 황수정의 삐약 스캔들이야. 그 당시 시청률 60%의 국민 드라마 허준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한 황수정은 단아하고 청순한 이미지를 넘어서 맏며느리 규수 이미지로 저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이 배우가 뽕을 했다니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어. 사건인즉 검찰이 삐약 공급책을 수사하고 있던 중에 돈 많은 집자식인 강 씨를 추적 체포하였는데 이제 증거를 찾으러 강 씨의 집을 열어보니 세상의 절개와 순결의 상징인 예진아 씨가 나체로 뻗어 있었다는 거야. 검사 결과 황수정도 뽕을 투약했다는 게 밝혀졌고 둘은 애인 사이, 게다가 황수정은 강 씨가 유부남인 걸 알고도 만난 불륜 사이여서 난리가 났었는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녀의 발언 때문이었어. 투약한 게 삐약인 줄을 몰랐고 최음재인 줄 알았다는 발언과 유부남인 줄 알고 난 뒤 5개월 동안은 무예만 하였다는 여배우로서 지금도 어우야하는 멘트를 하여 완전히 재기불능 상태가 되었는데 2편으로 넘어가겠다냐?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